오늘 덕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이 덕이라고 하는 것,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얘기는 곧 뭐냐면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잘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헬라 철학에서 라틴 철학으로 오면서 여기에 이제 용어가 바뀝니다.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까지 좋아야 한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진정한 덕입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 그렇죠.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. 이것이 바로 덕스럽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없다면 아직 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고대 때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했어요. 용장, 그렇죠? 장군이 되려면 용감해야 되겠죠. 지장, 그렇죠? 지장 없이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. 마지막에 하나가 덕장이었어요. 이 세 가지가 아울러야 진정한 장군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그것은 바로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현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 없다. 용장도 현장에서 필요, 지장도 현장에서 필요, 덕장도 현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. 입으로만 나불나불 떼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. 이런 생각합니다. 아파트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? 현장 소장. 아. 여러분, 우리 가정의 현장 소장이 됩시다. 그래서 집을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